오늘은 어깨가 너무 편한 가벼운 크로스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활동이 많은 날이나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날엔 두 손이 자유로운 크로스백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고 어깨가 편한 가방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옆면이 탄탄해서 가방 모양도 잘 잡히고 천연소 가죽 바닥을 이용해서 가방 몸통만 떠올라가면 완성되기 때문에 만들기도 간단하답니다. 가방 바닥과 같은 컬러의 가죽 똑딱이 단추를 달아주어 실용성과 멋을 더했어요. 다양한 컬러의 소가죽에 명품백에도 사용하는 고급 카네임 스냅 단추를 달아주어 사용감 좋고 튼튼한 가죽 똑딱이 단추를 제작했어요. 가방 색깔에 따라 원하는 컬러를 골라 달아주면 장식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패키지 구성품 소개해 드릴게요. 천연 소가죽 가방 바닥 한 장, 마크라메 실 한 볼, 가죽 똑딱이 단추 하나, 그리고 가방 끈에 다는 끼움 라벨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가죽 바닥은 가로 18cm, 세로 8cm로 타공이 총 48개예요. 기타 준비물로는 가죽 바닥에 실을 연결할 때 사용할 4호나 5호 코바늘 하나, 그리고 가방 몸통 뜰 때 사용할 7호 코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그 외에 돗바늘과 단수리, 가위, 그리고 똑딱이 단추를 달 때 쓸 기가 얇은 바늘과 가죽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닥에 실을 연결할 때 4호 코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방 바닥의 옆면을 위로 두고 왼쪽에서 네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 시작합니다. 꼬리실을 약 10cm 정도 남겨두고 실을 빼내온 끼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 이것은 기둥 사슬에 해당해요. 다시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 뒷꼬리실도 함께 떠줍니다. 입코가 첫 코이고 첫 코에는 항상 마커를 해두기로 합시다. 사슬 하나 해주고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이때 귀꼬리 실도 함께 떠서 정리해주세요. 똑같이 다음 구멍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다음 모서리 구멍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두 세트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두 세트를 떠주었어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네 개의 모서리 구멍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두 세트씩 떠주고 그 외에 나머지 구멍에는 각각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떠줄 거예요. 그렇게 쭉 끝까지 떠오세요. 마지막 구멍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해주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마지막 사슬 구멍은 빼뜨기 코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멍에는 사슬 하나를 생략하고 빼뜨기 코로 사슬 하나를 대체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1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7호 코바늘로 바꿔줍시다. 1단 들어갑니다. 1단에서는 각 사슬 구멍에 바늘을 넣어 전체 코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 빼뜨기를 한 번에 주어 첫 코를 사슬 구멍으로 옮겨줍니다. 여기가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에도 마커를 해둡시다. 기둥 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척 코에 마커를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사슬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두 번 떠줍니다. 다음, 사슬 구멍에는 또 짧은뜨기를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 다음엔 짧은뜨기 두 번을 반복해 줄 건데요. 네 개의 모서리 사슬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세 번씩 해줄 거예요. 모서리를 제외한 사슬 구멍에는 짧은뜨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을 번갈아 가며 뜨시면 됩니다. 그렇게 뜨고 나면 앞 뒷면의 가로 부분에는 모서리 코 세 코씩을 제외하고 25코가 만들어지게 되고 세로로는 10코가 만들어지게 돼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하나, 둘, 이렇게 반복해서 뜨고, 다시 모서리 구멍에는 짧은뜨기 세번 떠줍니다. 다시 옆면도 짧은뜨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쭉 끝까지 떠오세요. 마커 해둔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두번 뜨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이제 2단을 떠보도록 합시다. 2단은 1단에서 뜬 전체 82코에 각각 한 길긴뜨기 한 번씩 뜰 거예요. 먼저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한 길긴뜨기를 뜹니다. 이 사슬 두 개는 첫 번째 한 길긴뜨기의 기둥사슬에 해당해요. 첫 코에 마커를 해주고 이제 각 코에 한 길긴뜨기 한 번씩 쭉 끝까지 떠오세요. 모서리 세 코에도 각각 한 길긴뜨기 한 번씩 뜨시면 됩니다. 마커에 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3단 들어갈 텐데요. 3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옆면에 해당하는 코에 마커를 해두기로 합시다. 여기 시작 코가 보이는 면을 위로 두고 왼쪽 모서리에 3개 코가 보이시나요? 이 3 코에 오른쪽으로 한 코 옆에 마커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의 세 개 코를 찾아서 이번에는 모서리 세 코의 왼쪽으로 한 코 옆에 또 마커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커와 마커 사이의 코가 마커 포함해서 총 10코가 됩니다. 처음 기둥사슬 두 개와
페트기코는 코로 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옆면이 될 부분을 찾아 마커해 주세요. 모서리 세 코에 오른쪽 코에 마커하고 또 오른쪽 모서리 세 코에 왼쪽에 있는 코에 마커를 합니다. 그리고 옆면에 열 코가 맞는지 세어보세요. 이제 앞면과 뒷면의 코가 각각 31코가 맞는지 세어보세요. 이때 마커는 옆면에 포함되어 앞면과 뒷면의 코수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해요. 이제 3단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둥삿을 두 개 떠주고 처음 두 코에는 뒤걸어 한 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한 번 걸어서 첫 코의 기둥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 실을 쭉 빼줍니다. 이때 보통 한 길 긴뜨기의 높이만큼 되게 실을 늘려준 다음 한 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 코가 첫 코입니다. 다음 코에도 똑같이 뒤걸어 한 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이제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는 앞걸어 한 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세 번째 코 기둥에 바늘을 넣어 실을 쭉 늘려준 다음 한 길 긴뜨기 합니다. 마커에 둔 네 번째 코에도 앞걸어 한 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제 앞면의 서른한 코에 옆면과 다른 패턴 뜨기를 할 거예요. 한 코 건너 두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 한 길 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코 건너 다음 코에는 앞걸어 한 길 긴뜨기를 한 번만 떠주세요. 앞면과 뒷면은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다시 한 코 건너 두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 개 긴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한 코 건너 다음 코에는 앞걸어 한 개 긴뜨기를 한 번 떠줍니다. 이 코가 다음 코죠? 다시 한 코 건너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패턴을 떠주세요. 이렇게 쭉 반복해서 옆면의 마커 앞까지 떠오세요. 마지막 남은 세 코에는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길 긴뜨기 하나를 떠주고 마커 표시된 부분에는 앞걸어 한 길 긴뜨기를 합니다. 다음 코에도 앞걸어 한 길 긴뜨기 해주고
다음엔 귀걸이 한 개 긴뜨기 두 번. 다시 앞걸어 한 개의 긴뜨기 두 번. 귀걸어 한 개의 긴뜨기 두 번. 다시 앞걸어 한 개의 긴뜨기 두 번. 옆면은 이렇게 반복해 줄 거예요. 이제 뒷면입니다. 뒷면은 앞면과 똑같이 마커 앞까지 쭉 떠오세요. 그렇게 뒷면을 뜨고 마커에 둔 코에는 다시 옆면이 시작됩니다. 앞걸어 한 개의 긴뜨기 두 번. 귀걸이 한 개의 긴뜨기 두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걸어 한 개의 긴뜨기를 두 번 해줍니다. 이 코는 빼뜨기 코죠. 마커한 첫 코에 빼뜨기를 하는데 이 패턴에서는 바늘을 뒤로 넣어 빼뜨기를 해주어야 패턴이 예쁘게 나온답니다. 3단 완성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이에요. 3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15단까지 쭉 떠오시면 되는데요. 4단 한 단만 더 같이 떠보도록 합시다. 기둥샷을 두 개 떠주고 첫 코의 기둥에 귀걸이 한 개의 긴뜨기 합니다. 귀걸이 한 개의 긴뜨기 한번더 해주고, 앞걸어 한 개의 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이제 앞면입니다. 한 코 건너 사슬 구멍에 한 개의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개의 긴뜨기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앞걸어 한 개의 긴뜨기 했던 그 기둥에 똑같이 앞걸어 한 개의 긴뜨기를 합니다. 이때 옆에 코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앞걸어 한 개의 긴뜨기 할 땐 기둥에 실걸어서 쭉 늘려주며 떠주세요. 여기까지
똑같이 쭉 반복해줍니다. 다시 옆면뜨기를 합니다. 앞거로 한길긴뜨기 두 번. 뒤거로 한길긴뜨기 두 번. 다시 앞거로 한길긴뜨기 두 번 합니다. 뒷면은 앞면과 똑같이 떠서 완성해 오세요. 옆면도 아랫단과 똑같이 떠서 완성하시고, 빼뜨기 역시 3단과 똑같이 바늘을 뒤로 넣어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쭉 떠올라가서 15단 또는 16단까지 완성해 오세요. 여기가 2단, 여기가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 13단, 14단입니다. 샘플로 뜬 브라운 컬러는 14단까지 떴고, 그레이 컬러는 15단까지 떴어요. 실의 양은 16단까지 뜨셔도 충분한 양이랍니다. 이제 윗단을 떠봅시다. 마지막 윗단을 뜰 때 옆면은 코줄임을 해줄 건데요. 귀걸이로 한길긴뜨기 했던 4개의 코를 줄여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 빼뜨기 할 때 마커에 둔 첫 코에 빼뜨기를 하지 않고 두 코 건너 앞걸이로 한길긴뜨기 했던 코의 머리에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합니다. 기둥사슬 하나 하고 바로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합니다.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를 해주고 여기도 마지막에 코줄임을 해줄 거예요. 앞면과 뒷면에는 패턴뜨기 있던 사슬구멍에 짧은뜨기 3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앞걸어 뜨기 했던 부분에는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다음 사슬 구멍에 다시 짧은뜨기 3번 뜨고 사슬 하나 이렇게 쭉 앞면을 떠주세요. 옆면입니다. 옆면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부분에만 짧은뜨기를 해주어 총 4코를 줄여줄 거예요. 짧은뜨기 두 번. 두 코 건너. 바로 짧은뜨기 두 번. 다시 두 코 건너 짧은뜨기 두 번. 이렇게 총 6코가 떠지게 됩니다. 뒷면은 앞면과 똑같이 쭉 떠서 완성해 오세요. 다시 옆면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코에만 짧은뜨기를 해주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꼬리실을 약 20cm 정도 남겨두고 실을 잘라주세요. 돗바늘로 임의의 두 번째 코를 만들어주며 꼬리실을 정리해주세요. 이 빼뜨기 코를 첫 코 위에 겹쳐서 첫 코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두 번째 코를 임의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코가 편하지 않는 자연스런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크로스끈을 떠보도록 합시다. 옆면에 떴던 6개의 코를 찾아서 가장 오른쪽 코에 바늘을 넣어 실 걸어 빼냅니다. 이때 남아있는 꼬리실도 함께 떠서 정리해주세요. 기둥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합니다.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다섯 번 더 떠주세요. 총 6개 짧은뜨기를 했어요.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떠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됩니다. 단, 편물의 특성상 가방에 물건을 넣었을 때 늘어나는 길이도 감안해서 길이를 정해주세요. 저는 140단까지 떴고 사용하다 보면 처음 길이보다 약 5, 6cm 정도는 늘어났어요. 마지막 단은 되도록이면 겉면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반대편에 가방끈을 달 수 있게 실을 약 50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옆면에 떴던 6개 코의 위치를 찾아 가방끈을 달아줍니다. 약 6cm 정도 남겨두고 가방끈을 달아주는데 정사각형 모양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남은 꼬리끈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끼움 라벨로 포인트를 줘보세요. 가죽바닥과 같은 가죽으로 제작한 똑딱이 단추를 달아주어 기능과 장식 효과를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가방 중심을 찾아서 달았을 때 위치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가죽 제품을 달 때는 튼튼한 가죽 실로 달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똑딱이를 장착한 채로 뒷면에 달아줄 위치를 잡아주면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정할 수 있답니다. 가방 완성입니다. 작은 가방이지만 간단한 소지품과 파우치까지 넣을 수 있어 정말 실용적이고 편하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